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그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보수란 땡땡땡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보수. 지금 보수들은 보세요.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대통령을 만든 정당에서 60명이 박근혜를 탄핵합니다.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들은 뭐냐? 매너리즘에. 매너리즘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들의 이권,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혁신들은 뭡니까? 대부분 다 가난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수들은 경제적 여유가 많아. 근데 그 기득권은 끝없이 자기 것만 채우려고.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보들은 그걸 국민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기질이 좀 있잖아. 대부분 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보수에 빠지면 매너리즘. 그래서 그걸 보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은, 능력주의자. 그 능력주의입니다. 뭐 판사했던 사람, 검사했던 사람, 뭐 변호사했던 사람, 다 능력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럼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은 완전히 몰락하는 시대와, 라이센스 없는 청년들은 직장이 없어요. 결혼 못해. 취업이 안 돼. 엄마, 아버지 앞에 명분이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청년 자살 세계 1위. 현재. 그럼 이걸 예사로 봅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 능력 없는 놈은 죽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몇천 명, 그 몇백 명, 100명 뽑는데 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 100명의 능력자는 들어가겠죠. 9,900명은 맨날 뺑뺑 도는 거예요. 그이 능력이 없는 자들의 애환을 나는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의 종말적 현상이에요. 알겠죠? 능력 있는 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뽑아놓은 대통령도 끄집어내려. 자기들 파벌해. 마음에 안 들면. 그 능력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소수주의자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90%는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냥 맨날 이력서만 썼다가 쫓겨나고 이런 청년들이 어려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뭐 청년들이 다단계 끌려가서 그냥 이상한 전과자가 돼버리고 등록금 못 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직장 못 구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일에 끌려들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한번 잘못했더니 그냥 무슨 돈심부름 하다가 전과자가 돼버리고 이건 결혼도 못하고 전과자 되고 망하고 이걸 우리는 강 건너 불보듯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고생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이 능력주의자들이 벌리는 지금 잔치에 이 능력이 없는 이 소수주의자들은 그냥 형편없이 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노예마냥.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이 능력주의자들의 횡포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육포 시대가 돼. 그럼 이거를 국민 배당금으로라도 네가 매월 300만 원 받는다. 네가 결혼만 하면 150만 원씩 나오니까 국민 배당금이 그걸 보장해 주겠다는 헌법 1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18세가 되면 국민 배당금을 매월 150만 원 이상 보장받으면서 최하 중산층으로 살수 있다. 이게 헌법 1조에다 넣어줘요. 이데올로기는 빼버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북한 헌법도 1조가 민주공화국이. 조선인민주주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럼 우리도 왜 북한하고 똑같은 민주공화국을 넣어놨냐? 이데올로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국민 배당금을 주는 국가다. 헌법에 넣어요. 그럼 민주주의는 유지하되 민주주의는 유지하되 배당금주의를 함으로써 능력주의가 판치는 세상. 이거 그거를 V9 민익비 맞겠다? 아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다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주의자들의 세상이죠. 능력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돈 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야. 억울해도 감옥 가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배제하자. 그래서 나는 이 능력주의를 정화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잘 쓰지만은 국민 배당금을 줘가면서 능력주의 하라 이거예요. 손정이 같이 재벌이 되는 거 누가 막아요? 나는 상속세도 없애려고 그래.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재산세도 없어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30년째 계속 하고 계시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비결이 이런 계속 레이스를 달리실 수 있는 비결. 대통령 선거 때는 지금까지 쓴 돈이 한 많이 들어갔죠. 돈처럼 되겠죠. 일곱 번 나갔으니까. 옛날에는 공탁금이 5억이에요. 그 대통령 후보자가 400억을 써야 돼요. 서울시장 선거는 공탁금이 5천만 원인데 후보자가 40억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통령 두 번 나갔잖아요. 전체 합치면 일곱 번 나갔단 말이에요.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그렇죠. 후원금으로. 요번에도 시장 나가면서 40억 나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돈을 내 순순히 후원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겠죠. 아니, 이름 없는 사람한테 누가 후원하겠어요? 적자가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적자. 적자가 뭡니까? 이만저만한 적자가 아니죠. 한 번도 공탁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5억 낸 거 공탁금 못 받아. 요새는 대통령 후보가 3억입니다만은. 내가 나가, 두 번 나갔잖아요. 다 5억씩이었고.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돈은 400억이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생을 했죠. 그때 5억이면 변두리 빌딩 한 채예요. 30년 전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처분해야 공탁금을 낼 수 있어요. 포기하시고 싶으셨던 것 아니죠. 나는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니까 나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 건강... 그래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건강 비결은? 건강은 항상 20대 같잖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지. 내게 부족해서 내가 괴로워하거나 내 욕심에 괴로워한 일은 없으니까 항상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피곤하지 않느냐. 반대예요. 나는 나가면 에너지를 충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젊은이고 뭐고 만나면 그게 에너지가 막 들어와. 그럼 나는 에너지가 충전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야.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선에 나가고 총선에 나가고 이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충전돼요. 지금 어제 선거 끝났잖아요. 네. 나는 지금 말이 팔팔하게 날아다녀.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에너지를 충전하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남한테 힘을 보여줘. 에너지를 줍니다. 주는데도 에너지가 무한정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놓아줘도 튼튼하죠. 하여튼 병원은 한 번 안 갔으니까. 그렇죠? 약을 먹는 게 없고. 지병도 없어. 그래, 지병도 없고. 생쌀을 씹어 먹으니까 매일 아침. 이빨도 튼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내 나이 친구들은 보면 이가 다 빠지고 막 이래. 70이 넘으니까. 근데 나는 생쌀을 아침마다 먹고. 그죠? 생쌀을 드신대. 생쌀. 생쌀 씹어 먹죠. 얼마나 이빨이 탄데. 그러죠? 그 내 나이 되면 생쌀 못 씹어 먹어. 그리고 아침에 북어를 꼭 한 마리를 뜯어가지고 생 걸 먹어요. 생 걸. 북어를. 이빨로 씹어먹는 거죠. 일부러 더 그렇게. 이를 튼튼해. 이를 튼튼해. 생쌀도 이빨 튼튼해 하지만, 북어, 바싹 마른 북어를 내가 뜯어놓은 거, 그걸 먹잖아요. 씹어먹잖아요. 그건 이가 튼튼하죠. 물을 안 먹고, 침으로만. 북어를 뜯어먹죠.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 단백질이, 그 양질의 단백질이잖아. 그걸 공급해줘야 돼. 나는 육식을 잘 안 하니까. 채식주의니까 이제 북어는 생선이잖아. 이거 말린 거. 그거를 부셔가지고 한 마리를 먹으니까 다르죠. 마지막으로 내년 대권 도전하시는 자신이죠. 각오. 자신. 내년 대선은 우리 국민들이 금년에는 배가 좀 덜 고팠어요. 근데 이제 1년 있으면 재패 먹을 것도 없고 해약할 것도 없고 최악의 상태에 됩니다. 그때는 돈 없어 결혼도 못 시켜요. 그리고 허경영이 결혼하면 3억 주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국민배당금 매월 150씩 주죠. 실업자가 돼도 걱정 없어. 직장 다니는데도 돈이 탁탁 돌아와 집에. 대학생이 3명만 있으면 부부까지 해서 800만 원이 들어와. 국민배당금 지금까지 다 떼먹어서 국가가. 그러니까 이번 공약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선거 공보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집집마다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보면 스케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이 멘트는 혹시 본인이 직접 내가 다 만든 거지. 도둑놈 말만. 어, 그렇고 그 내가 한 거죠. 옛날 몇십 년 전에. 아.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했다고 정치권에서 다 알잖아요. 몇십 년 된 거예요? 몇십 년 된 거죠. 30년. 어, 30년 정도 된 내 말이죠. 그때부터 이게 화제가 됐어요. 국가의 도둑놈이 도둑놈이 많다. 이거 거기 화제입니다. 그래 요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딱 33 정책 있잖아요. 어, 여기에 유명한 정책이에요. 이게 30년 된 33 정책입니다. 97년에. 어, 그렇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지금도 화제고, 여야가 이거 뺏겨가잖아요. 그쵸. 어, 표절. 어, 이게 그 우리나라 정치의 원본입니다, 이거.